친환경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양주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양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 시의회, 회천농업협동조합, 코아이젠 주식회사, 각 기관별 관계자 등이 충전소 설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건데요. 현재 전국에는 약 60개 정도의 충전소가 있고 경기도에는 10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10개의 충전소가 모두 경기 남부에 있고 경기 북부에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아쉬운 시점에서 이제 최초로 경기 북부 최초로 수소 충전소가 우리 양주시에 설치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소 설치를 통해서 우리 시가 그린 뉴딜 그리고 또 수소 경제 핵심 도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소는 국비와 민간 자본 등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회천 농협 주유소 부지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복합형 수소 충전소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충전소 구축 업무를 지원하며 회천농업협동조합은 충전소 설치부지 제공, 코아이젠 주식회사는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큰 그 테마가 있는데요. 하나는 친환경적으로 구축하고 또 향후에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하게 IT를 도입해서 스마트하게 충전소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뭐 첫째도 둘째도 끝에도 이제 안전인데요. 안전한 충전소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더욱 맑고 깨끗한 도시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경기 북부의 수소 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거듭날 양주시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